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맞죠? 예. 이제 빠졌잖아. 저 쓰신. 예. 밀어가지고. 자, 이 문제 어디 갔어? 어? 못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집소리 다린입니다. 퇴근하고 식사하고 이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밀린 숙제 이제 영상 편집을 또 시작하려고 하다가 변기 막힘 이제 의뢰인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이가 공을 넣었는데 한눈판 사이에 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화 보니까 아무튼 그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그 공을 그러니까 넘어갔으면 그걸 넘기려고 열심히 펌프를 했답니다. 예, 압축기 썼대요. 아, 거의 이제 현장이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주차할 때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 이쪽이 또 복잡한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도 좀 이렇게 낙후된 데라서 전에 싱크대 떨어졌던 데네. 여기는 전에 누수도 공사했던 현장이기도 하고요. 석션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오면 그런데 여기는 아주 오래된 데예요.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엄청 오래된 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공이 커요? 아니, 요만한 거래요. 근데 들어갔어요. 아, 커요? 커? 그만하면 큰 건데? 근데 들어갔으면은 빼야지 그거를. 저기를 하셨어? 아, 우리 모르니까 우리 아저씨가 아유, 했는데 안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네, 안 잡혀. 아유, 예, 알겠어요. 안 잡혀가지고. 어찌 혹시 똑같은 공 있어요? 혹시 어떤 공이에요? 크기가? 있어. 아유, 어르신도 계시네. 얼마네? 아니, 그냥 보여줘요. 아니, 크기를 보려고. 수도꼭지 트는 사이에, 회사에 그걸 집어넣고 물을 내려갖고, 이건. 아닌데? 그럼 그게 안, 이거요? 이거 웬만한 거예요. 야, 이거 꼈으면은, 아이고. 뭐 잡으려더니, 여기 안 잡혀, 안 잡혀. 아이고. 그랬어요? 운 좋으면. 손가락 끄트머리 걸려. 아니,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게 잘하면 깼으면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꽉 껴야 좋긴 한데, 그렇죠. 예, 그냥 안 빼고 일단 안에 아니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이제 확인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확인할 거야. 신나는데 저 방에 큰일 났어. 아우, 얼마나 극성맞은지야. 꼭지 풀러간 사이에 물을 씻기려고. 아, 그랬어요? 네. 아니, 드세요. 그러셨구나. 아니야, 근데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런 거야. 애들이니까. 네. 아, 애들 있는 집에 변기 한 번에도 이렇게 물건 안 넣은 집이 없어요. 물을 잡으려니까 물을 내리길래 어머머머 잡으려고 그러니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다렸다가 사모님, 저희 VIP 고객이 아이들은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희 VIP 고객입니다. 살짝 잡혀버렸는데 끊을 수도 없고. 예, 아우,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살아요. 네, 아이들은 저희 VIP 고객입니다. VIP 고객. 아버님이 얼마나 펌핑을 했나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 변기가 작구나. 자, 변기가 작아. 아이고, 변기 뜯어야겠네.
왜냐면 넘어갔어요. 이게 차라리 요 앞에 있으면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빼 예, 요 지금 여기 어디냐? 여기인데 지금은 요 구석으로 완전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아버님이 열심히 열심히 펌핑해 가지고 그냥 예, 냅뒀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손에 닿더라고. 보세요. 이 지금 어디냐? 여기 있어. 근데 이게 살짝 넘어갔다 해도 여기서 뭐 안 나가요. 이게 여 밑에 변기가 크다고 생각하죠? 공보다 작아요. 일단 빨아볼게요. 빨아면 운 좋으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게 예. 만약에 내려가면은 예. 1층이고 2층 안 뵙혀요. 아유 아니 아니 안 돼. 잠시만 이 공은 이거는 잠시만 큰일 나요. 예. 예 이건 큰일 나요. 이건 큰일 나. 이건 넘어가도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운 좋으면은 빨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느끼면은 오면서도 그랬어요. 차라리 공이 딱 깨, 차라리 조금 깨 있어라. 왜냐면 저도 저녁도 변기 뚫고 싶지 않아요. 저도. 죄송해요.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저한테 죄송하지 못해요. 예, 예, 보면서. 이거 작업, 예, 이거 예, 이제 압축으로 이제 빨아 따라 드릴 거예요. 예. 아니 그걸 안 돼 그걸 안 돼요. 힘이 아니, 앞에 있을 때 할 수도 네. 있죠. 그렇지 그때는 한 가지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고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일거리 없는데 그럴 때는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그럴 때는 물을 다 제거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물 제거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물을 쏜 상관이 없는 건데 일반 청소기 물 들어가면 청소기가 다 아담납니다. 물을 다 수분에다 다 빨아 드린 다음에 혹시라도 또 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물을 일단 물을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한쪽 빠졌으니까. 예. 네. 오빠 보자.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 안 나오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안 나오네. 깎였네 완전히. 야. 깎였어. 안 나오네. 아, 아버님 열심히 그냥 열심히 압축해 쓰셨네. 아유, 아유 잠깐만 조금만 움직이나 보자. 제가 완전 깎였어.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일도 안 움직여. 일도 안 움직여. 아유 아이고 참 뜯을게요. 아이고 왜 그랬어. 하자 그랬지. 뜯을게. 누구냐 이거 거꾸로 보면 그 거꾸로 뜯어지죠. 일단 다 발라드리고 갈 거예요. 일단 해봐. 빠지는 게요.
저거 좀 닦았으면 좋겠네요. 아유 걱정 마세요. 다 닦아드려요. 닦아드려요. 닦아드려. 빼고 나오고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옆에 붙이지를 못하니까 근데 한번 내려갔다 와야죠. 그렇지 않아도 아 뜯을 거 갖고 올까 올라올까 아니야 저걸로 되겠지 라고 하고 왔는데 다 나사를 다 너트를 반대로 꽂으셨다.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코드 좀 잠깐 꼽아주세요. 와. 엄마야? 꽉 껴있네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잠깐만요. 밀면 돼. 원래 이거 빼는 공구가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안 가져오려고 그래. 지금 안 가져오려고 그래. 다 일이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없고 그래서. 이따가 내려갈 때 짐이 많아지니까. 빠졌나? 빠졌나? 어? 어? 잠깐만요. 다시 거꾸로 들어간 거야. 네, 아니, 다시 거꾸로 들어갔어요. 네.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나오는데? 이거 아버님 이거 빨간 스위치 좀 잠깐만 예 잠깐만요 투세요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빠지긴 빠졌는데 복수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아니 다 안 빠졌나? 뭐야? 뭐 나왔죠? 난 다 안 빠졌나 봐. 다 안 빠진 것 같아. 참 이상하네. 안 빠졌어요. 잠시만, 제가 할게요. 아니, 빠진 게 아니고, 빠진 게 아니고, 공기가 그 사이로 밀려가지고, 아, 여기 있네. 와, 제대로 꼈나 보다, 여기. 제대로 꼈네. 아니. 저기 갖고 올게요. 아, 기다려보세요. 제가 갖고 올게요. 어차피 저기 한번 내려갔다 와야 돼. 이거 바를 거 다 갖고 와야 돼가지고. 어차피 한번 올라오려고 했어. 네, 바를 거. 관통기 오랜만에 관통기 쓰는 거냐?
아, 근데 천장 엄청 났네. 천장 이렇게 나지. 뭐래? 야, 씨. 나왔다. 아씨. 아, 왔다. 땡땡하기도 하네. 씨. 땡땡하기도 해, 그냥. 아. 이게 땡땡한데다가 이게 아. 되니까 요소록소록 기억이. 아. 진짜 씨. 그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약간 아직 꼬지 마는 괜찮은데 눌려버리니까 이제 바빠져. 에이 참. 얼른 변기 붙여드릴게요. 네. 코드 빼주세요. 예. 네. 예, 그냥 놔주세요. 네? 네? 아, 괜찮아. 목이 좀 타는데, 괜찮아요. 목 좀 타고 말지, 뭐. 예. 예, 물만 주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물이 좋아요. 예. 아니, 물이 좋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일하러 왔다가 누가 약 탔을까봐, 물만 먹어. 물만. 넙죽넙죽 안 받아먹어. 안 가려요. 그냥 줄래 다 먹어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에휴. 설탕을 다 드려요? 아, 이거 왜 가지고 다니는지 아시겠죠? 네, 다 청소 해드려요. 이거 봉다리만 하나 주세요, 이거. 이거 좀 갈게. 오래 사셨지? 네, 오래 사셨지. 아이고, 다 죽으면 다 후기돼서 돌아가는 거야, 다. 네. 참 속삭였구만. 아, 눈을 속삭였어. 이럴 때 청소하지 언제 청소해요? 한 번씩 막혀야 청소가 되는겨. 돈 벌어 왔는데요.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네. 아, 또 내일 또 바빠서 옷이, 그리고 화장실이잖아요, 또. 지금 쓰셔야 되니까. 아니, 아파트, 요즘 아파트 이제 두 개씩 있어서. 예. 네, 하나 막혀도 기다려줘요. 근데 아까 제가 옆 잡았잖아요.
종기가 몇 개냐고 하나라고 하셔갖고 안 되겠다 가야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하나면 어이구 지금 하나면 어떡해요. 우리도 못 보지. 아 뭘 왜 뭐라고 해요. 애들이잖아. 어른이 그러면 혼나야지. 은근히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데 뭐. 여기다가 우리 주부님도 여기다 음식물 많이 버려요. 변기 저희 여기다 음식물 많이 버려가지고 에? 그러고도 전화하는 거 보면 애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오 이거. 애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야. 어른들도 애들보다 더한 분들도 있어. 전화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잘 잘라주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예,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왜 그런가요? 이거 이제, 그, 향균 그건데. 그럼 거기다 넣는 거 사야지. 이게 갖고 빠져. 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이고 얼마나 좋아 요즘 복지시설. 그래도 진짜 옛날에 엄청 잘 되는 거요. 다 됐슈.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니 고생은요 끝. 아유, 뭐, 지랄 건데, 괜찮아요. 여기다 닦으셔요. 예? 아니. 아, 여기다 닦으셔요. 괜찮아요. 예. 예. 아이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돈 벌게 해주셔서.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쉽게 먹고 힘들어 하잖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쉽게 먹고 힘들어 하겠다. 예. 팥도. 뭐? 팥도. 예. 웬만하면은 변기는 내 아침에 안 드셔요. 네. 예. 서서 사시는 거 상관이 없는데. 저기 봉투가 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냥 주셔도 돼요. 뭐 봉투예요. 아이고. 아무튼 전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게 수고했습니다. 예. 날 다음에 아무튼 아이들 이렇게 종종 이렇게 넣으라고 하세요. 그러세요. 챙기시면 돼요. 여기다 어떻게 놓고 갈 거야, 다? 아, 그냥 힘든데? 네. 하나만 들고 가고, 이거. 예. 예, 아이고, 비싼 걸 놓고 갔네. 정작 비싼 걸 놓고 갔어. 아이고, 아무튼, 편히 쉬세요.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야. 제가, 아니야. 네, 그렇게. 잠깐 명함 드리고. 네, 그쵸. 하수구. 하수구도 막히면 여기 하수구 여기 싱크대 네. 그것도 전화 주시고 또 제가 또 싱크대 뜨는데 도사예요. 네. 네. 아, 이게 이걸 왜 만들어놨을까요? 다 가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예 네. 야 오늘 관통기 오랜만에 썼네. 관통기를 오랜만에 썼습니다. 아무튼 변기 막힘은 이걸로 잘 해결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끝입니다. 이제 영상 편집해야 됩니다.